공부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지 잡는 고무신을 던져라. 야. 우리 네. 학습자분들의 스트레스를 뻥뻥 날려드리는 네. 게임이죠. 그렇죠. 그런 코너입니다. 여지껏 쌓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고무신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자, 게임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번 게임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쌍자음과 이중보음이 적혀있는 고무신 중 오른 낱말이 적힌 고무신을 발로 던지면 같은 팀 진행자가 받는 게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쌍자음과 이중모음은 입으로 소리내 읽어보면 구분하기 쉽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위바위보로 쌍자음 팀을 할 건지 아니면 이중모음 팀을 할 건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송경임 학생이 네. 승리를 했는데요.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까? 쌍자음. 쌍자음 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신발 한쪽을 벗으시고 네.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미리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인 사이 같아요. 네. 그냥 연인 사이 같아요. 누나. 누나 끝나고 나 인사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네. 자, 화이팅. 어디 보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지금부터 말이죠. 자, 네.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네. 1분 동안 선생님이 말하는 낱말을 찾아서 던지시면 네. 되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하시고. 시작! 쌩쌩. 자, 쌩쌩. 쌩쌩. 도저요! 도저요! 아이고! 너무 당연하다. 안 돼. 다시 한 번. 쌩쌩인지 뭔지 잘 보고. 쌩쌩이 되죠, 쌩쌩. 자. 쌩쌩. 높게 위로 그렇다면 이제 확인 들어가 볼까요? 네, 정답을 예. 맞춰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쌩쌩이었습니다. 네. 정답입니까? 쌩쌩, 네. 쌍자음이 들어간 쌩쌩 맞습니다. 와, 첫 번째 정답. 문제 맞아요. 첫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뗏목이었어요. 여기도 쌍자음이 들어있는 뗏목이네요. 네, 뗏목 정답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정답. 네. 자, 그럼요. 세 번째는 뗄감이었습니다. 뗄감. 이것도? 어, 네, 쌍자음 들어있네요. 뗄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또. 어, 세 개 맞습니다. 네, 마지막은 뭐였나요? 마지막 깻잎이었습니다. 깻잎. 어? 깻잎? 쌍자음이 없어요, 네. 아! 깻잎! 깻잎이 몇 마리인가요? 예! 깻잎 아니죠? 네. 네, 이게 깻잎입니다. 예, 깻잎 맞습니다. 네. 아, 아, 오랜만에.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이 3개. 3개네요. 정답 3개. 자, 이번에는 우리 기수팀이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이중 모음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저 핸디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병기수 씨는 이제 남자고 그러니까. 남다요? 아니요, 남자. 예. 거기다가 그 야구부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예. 옛날... 제가 했던 걸로 저기 하면은 너무 남자가 잘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접시를 주면 어떡해요.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볼이 있어야지. 이번에는 이중 모음이에요.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 던지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꽝. 빨리 쳐주세요. 꽝 쳐주세요. 꽝. 자, 던지셔. 들어가지 마세요. 밟으셔도 돼. 으이샤! 으이샤! 다시! 위로. 위로. 하늘로. 으이샤! 잡아. 빨리. 땅고. 꽝. 아이씨, 잔다. 아직 꽝을 포기 못 하셨어. 꽝. 으이샤! 됐다.
오, 자 하나 꽝꽝꽝 오, 자 하나 하나 꽝꽝꽝 꽝꽝꽝 쳐주세요. 꽝꽝 잘못하시면 다 꽝 되는 거예요. 으이샤 으이샤 오오 자 또또또또또 꽝 뭐 꽝이래요. 꽝꽝꽝꽝꽝꽝꽝꽝 자, 신발 꽉 맞아요? 빨리. 하나, 둘. 으이샤! 아유, 그래도 잘한다! 으이샤! 아유, 그래도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어디였지? 내가 두개 어디였지? 내가 두개 어디였지? 다음, 꽥꽥. 우리 꽥꽥. 위르샤! 그렇죠. 위르샤! 그렇죠. 자! 오, 네. 다 했어요? 네, 다 받았습니다. 아, 이거 마지 걸로 해줘요. 너무 억울해. 아니요, 이제 저것도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아, 맞는 진짜? 걸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네 개를 다 받아냈거든요. 어, 잘하셨어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튕겨서 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희 근데 열심히 던지셨는데. 네. 그 꽝 처리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예.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맨 처음에 뭐셨죠? 아, 첫 번째 문제 꽝이었습니다. 꽝! 이중 모음이 들어있는 네. 꽝입니다.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답! 네, 자, 한 문제. 그 다음 문제는요? 꽝이었습니다. 꽝, 꽝. 네, 꽝. 아, 꽝이지. 꽝. 여기도 이중 모음이 들어있죠? 네, 꽝. 정답입니다. 와, 네. 두 개 정답. 정답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 꽝이었거든요. 꽝. 꽝. 꽝, 꽝. 꽝. 여기도 이중 모음이 들어있죠? 이것도 정답입니다. 와! 자, 이제 저희가 한 문제만 네. 더 맞추면 자, 이게 됩니다.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꽥꽥이었거든요. 우리는 꽥꽥. 네. 네, 보세요. 자, 여기도 이중 모음 꽥이네요. 네, 꽥꽥 맞습니다. 와! 그러면 네 개 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맞힌 우리 박동희 학생의 승리입니다. 오리 꽥꽥 꽥꽥 병아리 꽥꽥 병 정말 꽥꽥하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받아쓰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그렇죠. 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네.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네. 그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오, 진짜 많습니다. 네. 네.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있겠죠? 네. 3번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네. 자, 그럼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1번. 자동차가 쌩쌩 달린다. 쌩쌩! 쌩. 자, 뭘 가리킨가 알았는데. 이거 아닌가? 말, 아니, 뭐,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잘 쓰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 자, 우리 어머니 잘 쓰셨습니다. 네, 잘 보지 마세요. 잘 써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럼 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네, 네, 두 번째 문제. 오리가 꽥, 꽥 운다. 아, 오리가 꽥? 꽥 운다. 그렇지, 꽥이니까. 꽥꽥 되니까. 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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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애가 돼야 되거든요. 애가 돼. 이응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응인가? 생각나가 보자. 네. 자, 우리 지금 너무 잘 썼어요. 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어린이는 꽥꽥. 그래. 잘 보셨어. 마지막 문제는 아까 학생들이 그 삼겹살 먹을 때 그 좋아했던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입 있으니까 깻잎 써야 돼요. 네, 이거 하나만. 네, 이거 보세요. 깻잎. 오케이,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문제를 네. 다 풀었습니다. 다 풀어봤습니다. 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희도 풀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자동차가 쌩쌩 달린다였습니다. 쌩쌩. 쌍자음과 네. 그리고 애자, 몸 애와 받침 이응. 쌩쌩. 네, 두 분 다 잘 쓰셨죠? 네, 정답.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다. 네. 두 번째 문제. 오리가 꽥. 난 틀렸어. 꽥 운다. 동희 학생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리가 꽥꽥 운다. 어, 네, 맞네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 네. 경임 학생. 틀렸어. 네. 오리가 틀렸어. 꽥꽥 운다. 아,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네. 오리가 꽥꽥. 갑자기 여기 저기 미세먼지가 많은다. 꽥꽥 울 수도 있지만. 저는 꽥꽥하고 울었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쉽게 틀렸습니다. 틀렸어. 그러면은 직접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한번 제대로 묻혀서. 예. 이제 알았다.
네, 쌍기역과 네. 몸 애자 그리고 받침 기역까지 네, 꽥자가 되죠. 꽥꽥. 네. 꽥꽥. 그러면은 이제 더 네. 이제는 안 잊어버리신다고 별표 별표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네. 문제의 정답 알려주세요. 네, 그림을 보고 쓰시면 되는데요. 네. 깻잎이었습니다. 깻잎. 쌍기역과 네. 그리고 몸 애와 받침 시역까지. 네. 두 분 다 잘 쓰셨는데요. 와, 깻잎. 깻잎. 아. 깻잎 장아찌를 우리 잘 담으시는 우리 경임 언니 맞추셨어요. 자, 우리 박동희 학생은 100점 맞았어요. 와. 잘하셨어요. 우리는 90점이에요. 우리는 꽥꽥. 우리는 꽥꽥. 염소. 음메 아니 음메가 아니지? 음메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금붕어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쌍자음 이중모음 받침이 들어간 낱말들을 배웠는데요. 한번 그러면 꽝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쌍자음, 쌍기역 이중모음, 워 받침, 이응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꽝 꽝이 됐네요. 글자를 쓸 때 천천히 읽으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꽝 같은 경우는 끄, 워, 엉. 이렇게 차분하게 발음하면서 순서대로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까 해요. 아쉽다. 아쉽죠. 네네.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맞아요. 우리 박동희 학생께서는요. 쬐끄만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요. 쬐끄만 의자. 옛날 과자도 맛있었죠? 예. 예. 계속 빨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송경임 학생께서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주무신 던지는 거예요. 아. 주구만 신문 한번 던져보실래요? 카메라 앞으로? 가만 있어요. 네, 아니요. 속았어. 우리 저기 경기수 학생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건 네. 금붕어 성대모사요. 오리는 깨깨, 오리는 깨깨. 금붕어 무. 잘하셨어요. 예, 예. 선생님도 오늘 즐거우셨나요? 아, 네, 오늘 또 어머님들과 네. 이제 이렇게 학생분들과 아들도 네. 나오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항상 배움에 열정을 잃지 않는 우리 학생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신발 던져봐요! 신발 던져보세요.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 교육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옛날에 어려서는 휴가를 남은 집에 없으면 부잣집에 보내잖아요. 거기서 살았어. 18살 때까지. 그래갖고 제일 배우고 싶은 게 공부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지금은 배워서 내가 모든 거 다 하니까 은행 볼 일이고 뭐고 다 제가 혼자 보니까. 그게 좋아요.